가습 공격 전술입니다. 공격 전술이 재밌죠.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. 좋았어. 가진 거 다 내놔. 가자 가자. 부셔 이거. 부셔. 이게 뭐야? 퓨리한가요? 오케이 알았어. 자 가자. 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뛰어 빨리. 아 에메루스. 감사합니다. 에메루스죠. 나이스. 그래. 나이스. 그래. 자 현금 챙겨야죠. 들어가야 됩니다. 제가 들어갈게요. 내가 할 거야. 내가. 자 이 키. 오케이. 제가 나중에 같이 카스하게 되면 극한의 트롤을 보여드리죠. 그 극한의 트롤 기대하고 있을게요. 다 왔죠? 다 왔습니다. 뛰어. 폭탄. 자 됐습니다. 오케이 우리 팀이 열었어요. 내꺼 나이스. 이쪽으로 그림인데 공전을 뭐 재밌죠. 이쪽으로 트롤팅 맞습니다. 내려. 뭔 소리야? 자 집어넣어야죠. 다음에 어디야? 이거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. 자 이제 뭐 훔칠 건 다 훔쳤거든요. 뭐 됐죠. 갑시다. 나가겠습니다. 235만 달러 돈 떨어진다. 됐어. 뛰어. 나이스. 그래 233만 달러 돈이 또 줄었어 그 사이에. 자 이쪽으로. 아이고 누구야. 와 돈 떨어진다. 자 231만 달러 좋았어. 여러분들 226만 달러 자 들어왔습니다. 여기 타야지. 아 따가워. 아 문짝 괜찮아요. 문짝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죠. 자 여기서 헬기 있는 곳까지 가겠습니다. 나이스. 자 갑시다. 가자. 이쪽으로 올라가고 뭐 이제 다 깬 거나 다름이 없지요. 어 우리 팀 뭐 하는 거야. 어 자 갑시다. 괜찮겠죠. 헬기에 타도록 하겠습니다. 왔어. 그래. 에디터님이 어디 계시지? 여기죠. 운전. 조심. 자, 나이스 착지. 나이스. 다 깼죠? 끝. 지금 수입은 220만 달러. 헬기에서 연기가 나는데 괜찮을 거예요, 여러분들. 이 정도는 원래 기본적으로 나는 겁니다. 뭔가 좀 불안한데. 아, 여러분들 잠시만요. 가자. 좋았어. 여러분들 다 깼습니다. 다 깼어 이제. 그래 이 헬기는 이제 제 겁니다. 자 그 부금이죠.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. 근데 이 상태로 안전하게 착지하는 것을 원해요. 헬리콥터에서 지금 불날 것 같지만. 나이스. 그래 연기가 살짝 짙어진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이겠죠? 아까는 완전히 흰색이었는데 지금 살짝 회색으로 바뀌었어요. 괜찮아요 여러분들. 괜찮습니다. 자 연기 색깔이 조금 더 짙어지면 위험할 수 있어요. 근데 그러진 않을 겁니다. 안돼 엔진이 꺼지면 안된다고. 우리는 미션을 바로 깨야돼. 조심. 자 위치가 어디야. 아, 좀 멀다? 그래도 뭐 되겠죠? 괜찮습니다 여러분들. 3만 넘어가면 뛰어내릴까요? 확인. 여러분들 3 넘으면 어디야? 그래 뛰어내려. 낙하산. 나이스. 헬기를 버렸습니다. 근데 굳이 버릴 필요가 있었을까? 자 이 상태로 가겠습니다. 잠깐만 근데 내가 여기 내리면은 차가 없는데 어떡하지? 잠시만요. 아니 여기 소환이 안되잖아. 잠깐만. 아니 저 잠시만요. 아니 여기서 오프로드를 갑자기 한다고? 인벤토리 방탄복 챙기고. 자 뜬금없이 오프로드를 하고 있죠. 뛰어. 그래 굴러. 에헤 죄송합니다. 날 화나게 하지마. 이런. 다음부터 이 부금은 틀면 안되겠습니다. 자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안돼요. 한 사람씩 천천히 갑니다. 천천히. 오케이. 천천히.
조심조심. 나이스. 아무도 안 떨어졌죠? 여러분들 이렇게 카지노 습격은 끝이 날 겁니다. 좋았어. 평화롭다.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예술품으로 했잖아요. 지금 총 수입이 210만 달러로 돼 있습니다. 방장님 죄송합니다. 제 실수로 인해서 금액이 떨어졌어요. 입만 벌리면 금액이 나와. 이거 아주 그냥 진짜 입만 벌리면은 금액이 술술 나와. 그러니까 입을 벌리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기서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진짜 완전 한 번에 딱 끝내야 돼요. 조심조심. 자,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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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우야. 나이스. 오우, 깜짝 놀랐네, 진짜. 오늘의 교훈, 트롤은 언제 어디에서나 등장한다. 네, 듀크님 감사드립니다. 뭐 적당한 금액이 들어왔군요. 어쨌거나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려요, 훈님. 자,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.